자, 장마철. 어이구, 이런 키를 가지고 와야지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깜빡깜빡 해야지 큰일 났어요. 아주. 사람은 누구나 깜빡쟁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,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아, 시청자님들, 저는 이제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, 홀에서 그 우리가 흔히 그 다시방이라 그럽니까? 다시방 그 앞에 그 유리 앞에 그 부분을 뭐 옛날 말로 뭐 다시방이라 그러고 그러는데, 거기에 그 영상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은, 그냥 이렇게 비춰가지고, 조금, 그, 산골이나 이런 데 갈 때 주행 영상 담을 적에, 반사가 많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 앞에 깔판을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, 출근하기 전에, 그거 좀, 이렇게, 좀 장착을 하고, 출근하려고 지금, 아, 영상을 찍으러 당기다 보면은 요 부분이 요 노란 선이요, 저 화면에 들어오고, 또 요 부분도 또 여기가 비치고 해가지고, 요것도 그 무슨 뭐 필름인가 하는 걸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. 요게 딱 화면에 요만큼이 들어오기 때문에, 여기만 좀 요렇게 하려고.
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붙여가지고, 좀 이기지 않게. 이 왔다 갔다 안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. 이쪽이 고정장치구만, 고정장치.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나? 그럼 또 어디가 하나 가야 돼? 이거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그거만 하면 되잖아, 이게. 반대인가? 아, 이게 하나는 요거 붙어야 되는구나. 어이, 좋다. 좋아. 요 한 개가 더 있었구나. 더 있었구나. 더 있었구나. 이건 요리 가야 되네.
좋다, 야. 역시 돈 들어갈 게 나쁠 게 없구만. 자, 시청자님들, 제가 유튜브 할 때 요 앞에 요 실선 같은 게 요게 영상에 비춰 가지고 이 앞에 이걸 뭘 깔판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뭐 요걸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딱 덮었더니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 응? 이제는 안 비치고 영상 찍을 때도 아주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자, 이 눈부심도 좀 방지해 주고 시커먼 게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